네. 광고 나가는 동안 저도 실시간 채팅창 들여다보면서 네. 도대체 이 전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은 식사로도 많이 가시고 하고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는 백브리핑 이렇게 갑자기 반가울 수 없다. 그냥 당신들은 얼굴만 봐도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냐. 묘한 기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앞 시간에 고생들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자, 근데 첫 번째 주제가 좀 뜨거워요.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네. 집에 그림 예술품만 있으면 네. 그걸로 지금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낼 수 없죠. 지금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상속세를 내려고 그러면 우리도 현금으로 내는 게 원칙이죠. 예. 근데 일부 법적으로 이제 물건으로 대신 그러니까 물건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내가 부동산이 있다거나 예. 뭐 주식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걸로 예. 대신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물납제도가 있긴 있어요. 그 팔아서 내지 않고 그냥 이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게 팔아서 내는 셈이죠. 네, 어쨌든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그 이걸로 내면 이제 알아서 팔아서 가져가는 그런 셈인데 그 물납의 범위에 미술품 문화재도 넣어달라고 하는 게 이제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 논란입니다. 아 지금은 그러면 물납을 그러니까 물건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만 가능? 부동산, 주식 뭐 주식?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만 가능한데 이제 그 범위에 미술품 문화재도 넣어달라.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한 이게 제가 가져온 게 어제 이제 세법 개정안이 발표. 어제 저도 네,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예, 예. 사실은 기자들한테는 이게 내용이 복잡하고 하니까 한 일주일 전쯤에 자료도 미리 주고 설명도 해줘요. 아 원래 그 원래 세법 개정안은 그래서, 자료만 네. 있다 말하기 자료 때문에. 너무 많으니까 이거 바로 내면은 기자들 못 쓴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미리 내줘요. 예. 근데 거기 안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 미술품 물납제. 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아, 있었어요. 원래 들어가 있어서 기자들도 네. 이제 아 이거 들어가는구나. 뭐 삼성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쓰려고 했는데 예. 막상 어제 발표를 한 거 보니까 그 내용이 쏙 빠진 거예요. 아, 일주일 전에 자료에는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없어진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이거 왜 없어졌습니까? 네. 이게 물어보니까 이제 기재부의 설명은 우리가 도입하려고 했으나. 그 일주일간의 당정 협의 과정에서 아 여론을 보니까 정치권에서 이거 뭐 뻔히 뭐 좀 부담스럽다 이건희 회장 상속세 이거 삼성을 위한 법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을까봐 이제 뺀 거죠. 그래서 그게 싹 빠졌는데 사실은 뭐 그러니까 삼성이 법이 시행된 이전에 이미 상속이 된 거니까 네. 삼성은 해당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이 논란은 사실 미술계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 이게 왜냐하면 상속세를 내려고 미술품을 막 팔거나 네. 그러면은 그게 해외로도 나갈 수 있고 어디 엄한 데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문화재나 미술품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꼭 팔아서 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그냥 대신 그걸로 받아주면 네 그냥 나라 건데 우리나라의 나라 걸로 있을 수 있지 않은 거냐 뭐 이런 게 이제 미술계 주장이고 반론은 네. 아니 그래도 그 미술품 모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건희 회장 정도 되는 소수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현금 안 내고 미술품으로 품으로만 내면 그러면 너무 특혜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고 그 반론 중에는 그게 100억이라고 주장하면서 네. 예스오 100억 하면서 그림 하나를 주면 네. 이게 100억짜리인지 10억짜리인지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것이 제일 뭐 큰 문제일 그러니까 경매 시장에서 예. 공정한 가격이 우리나라는 아직 미술품 시장이 거래 시장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예. 그 가격도 어떻게 할 거냐도 정착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논란과 관련해서 해외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길래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도입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하는 건데 잠깐 거기서 아니 됐어 네가 하여튼 당신이 팔아와 네. 일단 돈으로만 받을 거야 네. 라고 하면 깔끔하긴 한데 네. 그걸 굳이 미술품으로 받아주는 이유는 방금 안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예술품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입니까? 네, 네. 아,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문화재는 문화재로 네. 지정이 되면 해외 반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해외로 안 나간다. 뭐 그런 반론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 예. 불구하고 해외에서 프랑스나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세 개 나라가 이거 시행하고 있는데 하려는 이유는 있긴 있어요. 그게 네. 이제 뭔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랑 조금 상황은 다른 것 같은데 네. 한번 보시면 예. 이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프랑스가 이제 가장 미술품 물납제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고 이게 1968년부터 도입했어요. 네.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나라. 아 표가 좀 복잡하네요. 말로 들으십시오. 근데
프랑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표를 보면 더 복잡해요. 여러분 표를 보면 화면을 보지 마시고요. 화면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카메라도 그냥 안 기자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프랑스의 경우는 네. 미술품을 국가가 지켜야 진다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정해져 있다는 느낌 받았어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예.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프랑스의 경우는 예를 들면 뭐 내가 이제 문화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심지어 생존해 있는 작가 미술품도 내가 신청할 예. 수 있어요. 예. 내가 상속세뿐 아니라 재산세 등등등 모든 세금을 다 미술품으로 내가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프랑스는 예 평소에도 종부세를 내면 미술품으로 낼 수도 있고 네, 나는 그냥 내 미술품으로 낼게요 하고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예. 굉장히 광범위하게 받아줘요. 프랑스의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상속세에 한해서만 하는데 프랑스는 네. 다 받아줍니다. 다른 세금도 다 해준다. 다 받아주는데 그럼 예. 받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신청을 하면 국가예술문화재 산하의 보존심의위원회라는 게 꾸려져요. 이게 어떻게 꾸려지나. 이 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총리가 예. 위원장을 지명하고 두 명은 우리나라로 치면 기재부 같은 데서 네. 지명하고 나머지 문화부가 두 명을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문화부 뭐 우리나라로 치면 재정부 총리가 그러니까 국가 부처가 위임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네. 거기서 이 문화재를 신청을 받아줄 거냐 말 것인가를 심사합니다. 심사할 때 조건은 심사할 때 조건은 뭘 보냐면 거기에서 받아서 일단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한번 줘요. 전문가 미술 전문가들한테 이게 가치 이게 역사적으로 문화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일단 평가를 줘요. 그래서 예. 그 리포트를 받아요. 그래서 그 5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아 우리 생각에는 이거는 우리 국가가 가져가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 문화재가 의미 있는 문화재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이건 국가가 받으면 이걸 국가가 팔아서 예산으로 쓰고 이건 안 할 거니까 그렇죠. 받으면 그냥 우리는 이거 그냥 국가가 보존하는 건데 루브르 박물관에 세우거나 박물관 전시할 용이에요. 근데 받아줄 만큼 값진 거냐 값진 거냐 아닌 거냐를 열심히 따져요. 그래서 네. 거기서 결정이 나면 문화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한테 우리는 받아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기재부 장관이 예스냐 노냐 결정하세요. 네. 그럼 기재부 장관이 예산을 보고 아, 이 정도는 우리 예산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스 하면은 아, 요 세금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문화부 장관이 국가로 귀속되니까 이걸 어디다 전시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루브르에 전시할지 네. 어디에 전시할지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특성은 보시면 총리, 기재부, 문화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전 부처가 다 들어가 있고 사실은 문화재 관리라는 게 문화부의 일이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장관이나 돈 많은 부서의 돈을 이용해서 문화재를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세금 안 받고 그 세금으로 사실 세금을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게 뭐 기사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게 그 피카소 박물관이거든요. 피카소가 이 제도가 프랑스가 생긴 지 5년 이후에 사망했어요. 아, 그래서? 네, 근데 사망했는데 피카소가 워낙 그림을 많이 그리는 미술 조각 작품다. 워낙 수천 점의 작품을 네. 가족들한테 남겼는데 이거를 상속세를 내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가족들이 우리는 상속세 대신 피카소 작품을 물납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내겠습니다. 신청해서 그거를 한 200여 점을 왕창 사가지고 아 프랑스 정부가 그래서 피카소 박물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피카소 박물관이고 예. 뭐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프랑스에서 유명한 박물관이고 다음 사진 보시면 이 프랑스 이 피카소 박물관에 이 그림도 걸려 있어요. 이게 피카소가 그린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아하. 우리나라 그 남북전쟁 남북전쟁이죠. 남북전쟁. 네. 그 전쟁을 주제 한국전을 주제로 한 그림이어서 한국에서도 한번 전시됐었거든요. 삼보 TV니까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지 다른 방송에서 남북전쟁이라고 하면 또 화짝 혼났다. 진짜. 네. 그리고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것도 되게 그 이런 식으로 물납 제도로 프랑스 정부가 수입한 굉장히 유명한 사례 사건입니다. 이게 이 그림이 어떤 거냐면 네. 네덜란드의 베르메르라는 혹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되게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네. 그 사람 작품인데 이거는 천문학자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사람 작품이 생전에 한 30여 점밖에 없습니다. 예. 그 전 세계에서 누가 이 그림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귀한 그림으로 속하는 그림인데 이게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에 있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프랑스에 소장이 됐느냐. 처음에는 암스테르담에 어떤 누가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게
그거를 영국으로 누군가 사갖고 왔다가 영국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금융가의 유명한 로스차일드 가문이잖아요. 네, 네. 거기서 샀어요. 근데 로스차일드 가문이 전세계 유럽의 전세계 이렇게 가문들이 여러 명 살고 있으니까 예. 파리에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에한테 이걸 준 거예요. 네가 걸어놔라 니네 네. 지역에. 그래서 예. 이게 파리로 갔는데 예. 나치가 파리를 점령했을 때 야 여기에 이런 그림이 있다. 그리고 그걸 뺏어가 로스차일드가 뺏어가지고 네. 독일로 다시 넘어갔어요. 아, 저 그림이? 네. 독일로 그러네. 넘어갔다가 다시 나치가 패망하면서 다시 네. 돌려줘 해가지고 아. 다시 파리로 왔던 그림이거든요. 네. 근데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사실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돈이 없었다고 하긴 이상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물납 제도로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겠다. 아, 로스차일드 가문의 후손 하나가 죽고 나서 상속세를 네. 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거 프랑스 정부가 매입을 해서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게 돼. 그래서 야. 이 그림이 왜 프랑스에 남아있느냐 막 역사적으로 이 나라 저 나라 갔다가 했던 그런 건데 하여튼 프랑스 사례를 보시면 굉장히 그러니까 국가가 미술품을 모집하겠다는 예. 중요한 미술품 모집하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고 영국의 사례는 어떤 거냐면 미국 프랑스하고 비슷하긴 비슷해요. 잠깐만요. 프랑스 사례에서 네. 그럼 약간 그 네가 내야 될 상속세는 300억이야. 네. 그런데 이 그림을 감정해 보니까 감정하고 나면 주장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네. 한 20억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나머지 280억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건 나머지 돈을 내야죠. 그럼 내가 아이 이 정도 20억밖에 안 받아준다면 저는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네. 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영국의 경우가 네. 재밌는 게 그 비슷한 영국의 경우는 상속 이게 프랑스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영국도 미술품을 열심히 우리가 모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상속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요. 비슷하게 하는데 영국은 다른 점이 뭐냐면 네. 상속세로 내가 납부를 하잖아요. 내가 미술품을 아, 나 시장에서 파는 게 더 좋아. 시장에서 팔아서 나 돈으로 납부할래. 네.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어느 나라나 가능하죠. 시장에서 팔아서 납부하면 40%의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림으로 상속하잖아요. 그럼 네. 시장 평가보다 거기서 상속세를 까줘요. 그러니까 에잉? 무조건 나라에서 경매로 하는 것보다 경매로 팔고 돈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아. 그 가격을 높게 쳐줍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경매에서 팔고 남은 현금을 40%를 상속세로 내야 되는데 만약에 국가에서 납부하면 그 책정된 가격에서 네. 상속세 너는 우리한테 줬으니까 한 25%는 그냥 까줄게. 라고 금액을 까줘요. 그러니까 내가 미술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경매 시장에 내는 것보다 영국 정부에 파는 세금으로 납부하는 게 더 유리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게 미술품을 경매에 팔아서 어디 이상한 데로 가지 말고 좋은 작품은 영국으로 가져오게. 네. 정부가 가져. 근데 다만 영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어떤 작품을 받아줄 것인가를 굉장히 까다롭게 선택해요. 여기도. 그거야 그렇겠죠. 받아만 준다면 아마도 이제 경매로 팔고 나면 상속세는 사망한 후에 바로 정확히 정해지는 거고 세액 네. 자체는 네. 네. 다만 그림으로 낼래요 해서 그림으로 그럼 다시 이거를 팔면 아마 양도세가 또 나오나? 그림으로 팔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예. 아무튼 그림을 팔아서 내는 것보다는 그냥 그림을 낼 때 더 네, 그림 값을 네. 후하게 쳐준다는 후하게 쳐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지 아주 탁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문구에 탁월하게 국가적 역사적 과학적 예술적 중요성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아무거나 받아주지 않는다. 절대 아무거나 받아주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러면 거기에 기준에 미달되는 거는 당신이 알아서 경매를 팔든 뭐 마음대로 하세요. 네. 하여튼 돈만 가져와. 네, 그런 겁니다. 사실죠. 예. 네. 그리고 그렇게 국가가 받으면 이걸 무조건 전시를 하도록 해 있고 어디다 전시를 잘할지 공공기관 입찰도 받아요. 예. 그래서 네가 기존에 이런 작품 있으니까 이걸 같이 하면은 괜찮겠다. 예.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고려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일본의 사례가 우리하고 조금 관련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네. 특이한 게 다른 거는 다 내가 예를 들면 신청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관리할 만한 문화재네? 그럼 국가가 사야 되겠네? 음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세후로 먼저 물납을 받은 다음에 그걸 일반한테 박물관에 공개하잖아요. 네. 일본은 반대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미리 이게 중요한 문화재라고 생각하면 국가에 네. 내가 신청을 해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나 살아있을 때? 네, 살아있을 예, 때 신청해요. 예. 그럼 문화재로 등록을 먼저 돼 있어. 예. 그럼 그 반드시
개인한테 공개를 일반인한테 공개를 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도 평소에. 네. 예. 공개해서 이미 전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죽으면 그거 대신 내가 상속세 대신 요걸로 물납한 걸로. 그러니까 선 공개 후 물납 제도입니다. 아 뒤늦게 저 사실 이런 거 있는데 좋은 그림 맞죠? 이래서는 안 받아주고 안 받아줘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받아주냐 특혜냐 논란이 없습니다. 일본은 왜냐하면 먼저 등록한 미술품이나 문화재에 대해서만 네. 나중에 물납을 허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논란을 아예 차단한 그런 케이스죠. 다만 그게 얼마 가치가 있는지는 결국은 또 따져보긴 따져봐야 따져보겠습니다. 상속세 중에 얼마를 네. 그 그림으로 대신해 줄 건지는 결정될 텐데. 그리고 일본도 특이한 게 어떤 게 있냐면 그것도 이 물납도 그렇게 선 공개를 했어도 물납도 일단 현금이 원칙. 네. 현금이 없으면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하고 네. 네가 없으면 가족들 거라도 대신 내라. 다 검토한 다음에 정말 얘는 돈이 없구나. 예, 했을 때만 물납으로 받아주거든요. 최후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예. 일본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 물납 제도를 써서 다른 재산이 없을 때만 그렇게 네, 받아준다. 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논란들이 되게 약간 뭐 이게 너무 부자들을 위한 제도냐, 네. 뭐 옥신각신 말들은 많은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미술계가 주장하듯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뭔가 좀 구체적인 이 제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받아줍시다. 미술품 받아줍시다. 네. 야, 그거는 뭐 어떻게 부자들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논의가 될까? 다만 이제 그러려면 미술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네. 중간에서 정말 처신 잘해주셔야 되는 건데 미술계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이걸로 상속세를 물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비싸게 쳐주는 게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든 그림의 가격은 지금보다 두 배가 되는 게 다 좋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 뭐라도 올라오면 아무튼 다 비싸게 감정을 맞아요. 하려고 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국세청이나 기재부 입장에서는 아, 저게 뭐라고 2,000억이라고 해서 2,000억을 이걸로 퉁치려고 그렇죠, 그래? 그렇죠. 이러면 네. 이 제도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맞아요, 거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엄격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 직업의 밥그릇이라는 건 있죠. 어떤 네, 직업이든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조금 선후가 문화재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호하는 게 효율적인 것인가로 먼저 이렇게 접근해서 해야 되는데 예. 조금 이게 상속세를 대신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조금 이상해진 게 아닌가 그런 것이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아무튼 그림으로 대신 내는 건 없고 네. 개인이 알아서 그림을 팔아오든 어떻게 하든 현금으로 지금은 그렇게 갖고 와서 돼 있죠. 지금은 그렇게 내도록 돼 있다. 네. 물론 뭐 이게 이제 된 게 그 외 간송 미술관이라고 해서 간송 미술 문화재단에서 재정이 어려워져가 이게 사실 작년에 이 논의가 시작된 게 예. 간송 미술 재단이라는 데에서 이제 옛날에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문화재를 열심히 선조가 모아가지고 예. 열심히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후손에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걸 불상을 경매에 내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아, 네. 근데 그 기사가 당시에 상속세 못 내서 경매한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잘못된 기사였어요. 왜요? 왜냐하면 문화재니까 상속세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해외 반출도 안 되고 상속세도 문화재로 아주 중요한 보물로 등록된 문화재. 아, 그거는 상속재산에서 아예 빼주는군요. 아예 빼줘요. 상속받은 것도 아니고. 아니고. 내가 팔 수도 없고. 나는 그냥 보관만 하고 있어야 되는. 보관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재단 운영이 어려우니까 네. 다른 데에다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물론 뭐 경매도 유찰됐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사실 이게 상속세로 받아주자는 논란이 막 일었거든요. 네. 근데 조금 뭔가 첫 단추가 좀 이상하게 끼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모든 문제는 이렇게 들여다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백브리핑 듣기 전에 한 20분 전에는 이 예술품으로 물납을 받을까 말까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니까 뭐 그게 중요해? 그냥 돈 되는 건 팔아서 갖고 오라고 하는 거 안 네, 되는 거 아니야? 네, 싶은데 네. 이게 또 다양한 이유가 있네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는 아마 알겠습니다. 뭐 의원 입법으로 조금 추진된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구체적으로 그러면 실제로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그런 취지 자체가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아마 이거는 물납이 가능하게 되면 삼성그룹에서도 물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삼성그룹 이미 상속됐으니까 거기 상속세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상속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네.
상속세를 내는 건 유예기간이 있으니 네. 그 유예기간 안에 상속세를 내면 되니까 상속세를 내는 시점에 나라가 그림으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뀔 거라서 아, 그럼 좀 예민한 문제가 되는데 바뀌면 아마 그 상속세를 지금 완납한 게 아니라면 네, 네. 낼 수는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건 삼성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하고 삼성이 안 들어있으면 저렇게 하는 것도 웃기긴 웃겨요. 그죠? 네. 아무튼 야 그런 내용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아 너무 어려웠나요? 네. 어디 가서 이런 내용 얘기 듣겠습니까? 오늘 분위기 안 좋은 거에 비해서 더 안 좋아졌나요? 좀 저 피부에 와닿는 얘기 좀 한번 해봐요. 네, 네.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네. 이게 뭐 좀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라는 게 지난번에 우리 나오셨던 천은미 대 네. 교수님도 이게 나와야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많이 이제 증상이 완화되거나 잘 안 걸리기도 하고 걸려도 좀 완화된 증상이 나오는데 예. 그래도 백신을 아무리 맞아도 결국은 타미플루 같은 먹는 약이 나와야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다 정맥 주사로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지만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인데 네.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 검사 받고 선별치료소 검사 받아서 확진이 나왔다. 그럼 네. 바로 그냥 약을 먹으면 그게 굉장히 간편해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간편해지니까 이게 결국 경구용 치료제 먹는 약이 나와야 이게 이제 해소된다는 건데 표로 한번 보시면 지금 미국의 머크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미국의 머크사가 이제 몰루피나비르라는 약 그 물품을 지금 약 이름은 오늘은 그냥 읽지 않는 거 어차피 읽어봐야 귀에 안 들어오고 이러워요. 하여튼 머크가 하고 있는 애가 예. 지금 임상 3상을 진행 중인데 임상 2상 결과까지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위약 그룹하고 이제 임상 2상이 가짜 약을 먹인 거하고 예. 개발한 약하고 둘이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둘이 비교를 해서 먹여봤더니 예. 5일 이후에 코로나에 증상이 있었던 사람이 5일 이후에 위약 투여자는 25%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아 있었더라. 네. 근데 이 머크가 만든 약을 먹은 사람은 5일 후에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되더라.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지금 3상 실험 중인데 미국 정부가 아예 이미 이거는 무조건 된다. 아. 그래서 170만 개를 선구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FDA에서 이거 긴급 승인만 나오면 바로 뿌려가 바로 사서 걸로? 바로 뿌린다. 이게 연말에 나올 예정이라는 게 가장 빠른 거고. 코로나 다 끝났네요. 저 정도 나오면. 저기 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저거 구매한다는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예. 미리 구매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스위스의 로슈라는 회사도 지금 임상 3상 실험 중입니다. 예. 미국의 화이자도 물론 여전히 임상 1상인데 뭐 하여튼 우리는 올해 출시하는 게 목표다. 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요걸 들고 나온 거는 일본의 시오노가라고 일본의 제약회사인데 시오노기 네. 시오노기란 제약회사가 오늘 경구용 자기들이 코로나 임상 치료제 임상 시험에 들어갔다는 외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특징이 다른 거는 다 하루에 두 번 먹어야 되는데 한 번만 먹으면 된다. 그건 뭐 별 장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과 좋으면 두 번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번도 아니고 뭐 상당히 해외에서는 지금 머크를 중심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도 사실 한 6개 정도 국내 제약사들이 도전 중인데 네. 사실 아직까지 신통치가 않아요. 오늘 원래 제일 관심을 모았던 게 대웅제약이라는 회사의 예. 약이었거든요. 원래 이제 췌장염 치료제를 그 약물 재창출이라고 해서 원래 췌장염 치료제인데 그럼 안전성 검사가 다 끝난 네. 약품이잖아요. 예. 요거 코로나 치료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효과인지를 봤는데. 그래서 그걸 실험했는데 지금 임상 2A상, 여기는 또 임상 2상을 A상, 임상 2A상, 임상 2B상으로 두 번에 나눠서 했어요. 임상 2상 두 번 하죠. 네. 네. 그래서 임상 2A상에서는 그나마 좀, 한 60세 이상 좀 그 고령인 분들한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서 두 네. 번째 3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2B상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위약이 먹인 그룹과 이 개발한 약을 그룹과 비교를 해봤더니 네. 위약을 먹인 환자는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증상이 개선되는데 8일이 걸렸다고 해요. 네. 근데 개발한 약을 먹였더니 7일이 걸렸다. 그래서 별로 사실은 별로 뚜렷한 걸로? 결과가 안 나오는 걸로. 근데 회사 네. 측 설명은 뭐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만 따로 분류해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50세 이상만 따로 분류해 봤더니 효과가 있더라. 예. 그래서
시약처하고 협의해서 삼상은 하여튼 우리가 준비할 거다 이렇게 뭐 설명은 하고 있는데 조금 기대감은 조금 줄어든 것 같고 우리나라 거는 아직은 그럼 못 따라가고 있는 걸로 네 신풍제약 이런 회사도 기존에 말라리아 치료제를 통해서 한번 했는데 여기도 결과 그렇게 신통치 않은 걸로 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조금 먼 갈 길이 먼 것 같고 하여튼 미국의 머크가 개발되면 아, 코로나도 이제 좀 독감 그러네요. 같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미국 약이긴 하지만 꽤 거의 다가왔다고 하니까 네. 이거는 뭐 화학 제제니까 대량 생산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쉽게. 네. 이게 아주 그렇습니다. 기대감이 높습니다 지금. 이러나 저러나 만들어서 치료제 만들어지기만 하면 뭐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 조금 좀 어려운 얘기가 좀 분위기 그래서 얘기는 안 했으나 네. 그 상속세 그림 물납 문제는 네. 실제로는 사회의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지 아. 즉 타인에 대해서 사회가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따라서 제도가 정착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제도가 못 되기도 하고 즉 미술품 전문가들이 감정을 해서 만든 결과인데 이걸로 가지고 받아줄까요 말까요 하면 받아줘야 받아, 돼. 뭐 전문가들 했다면 오케이인데 우리나라는 그 전문가들이 제대로 했겠어? 나는 어떤 이 사회적 신뢰도가 차이가 되면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입시 제도도 다른 나라는 입시 사정관이 일일이 다 보고하면 그 굉장히 기준이 주관적이고 정성적인데도 그냥 받아들이고 원서 내고 떨어졌나 보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야, 그러면 뭐 다. 근데 이거는 진짜 사실은 전제가 그런 거죠. 미술품 네. 경매 제도가 되게 활성화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가격에 대한 논란이 없지. 우리는 사실 너무 아직 초창기 시장이라서 이 그렇기도 가격을 하고. 이거 네.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아무튼 생각할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예. 더운 날씨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또 이런 얘기 어디서 듣겠나 싶으면 네, 또 굉장히 네. 고마운 안 기자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요. 네, 아, 고맙습니다. 이거는 되게 고마워요. 사실 이 자료를 찾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네. 야, 영국 프랑스 이런데 어떻게 알았을까. 오랜만에 고맙습니다. 네. 일당백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